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 편의 방송 개미차자 3만리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도 기운이 좀 뚝 떨어졌죠. 출근하는데 손이 진짜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앉아서 따뜻한 군고구마를 먹으면서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를 시청하면 너무나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TV 보고 계신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계좌도 관리해보시고 든든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의 산타클로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주 군고구마 같은 따뜻한 분이죠. 스타쌤 정우철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제 우려스러움이 있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좀 반등이 나왔고요.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뭐 초보 투자자분들부터 뭐 투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까지 간단하게 이 투자에 대해서 이 시황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게 제가 쉽게 시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시황 과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좀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시황을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응을 했던 방법 그대로 시장을 대응해 나가면 또다시 실패를 하거나 손실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 그대로 이 시장과 차트를 볼 수 있는 이 매매 기준까지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저는 군고구마 같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해드릴 것이니까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따뜻한 스타쌤과 함께 시장도 분석해보고요. 저희 매매 기준도 하나씩 또 잡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좀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어요. 네. 괜찮게 보시는 것 같던데요? 저는 괜찮게 봤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시장을 뭐 아침부터 장 마감까지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 포인트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장이 좀 네. 좋아질 거다라는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 종일 시장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도주가 없다. 지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들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냥 관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유연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시장의 변화가 나오더라도 그게 굉장히 큰 파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올 상반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급등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바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상당히 크게 이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맞아요. 이 종목이 이제 오늘 한 20% 정도 장 마감 기준으로 마감을 했고 이게 분봉의 흐름을 보면 거의 눌림 없이 시초가에서부터 장 마감 때까지 쭉 갔네요. 쭉 상승 마감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뭐 로봇 네. 관련된 호재거리가 있다라든지 또는 뭐 두산 로보틱스가 강하게 움직였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임이 나오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죠? 두산 로보틱스는 한 3% 정도 상승 나왔는데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면은 한 20% 정도 급등이 나왔다라는 차이가 거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건 뭐냐면 시장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가 쭉 이렇게 뭐 초전도체면 초전도체 또는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이렇게 하나의 테마군이 급등을 하는 시장이 아니라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강한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금양이라는 종목도 오늘 강한 상승 나왔어요. 장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장중 상승했는데 6%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분봉의 흐름을 보면 금양도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끝이 나지가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강한 수급이 한번 유입이 돼줬다라는 거죠. 근데 금양도 보시면 올 상반기에 어때요? 굉장히 강력한 수급들이 유입이 됐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뭐 리튬 관련된 금양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두 종목들이 움직일 만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시장이 올라는 가고 싶은데 그죠? 매매를 하는 이 수급 주체들, 메이저 수급들이 매매를 하고 싶은데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상반기에 크게 움직였던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리면 덕양산업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가 갔어요. 덕양산업이요? 이 종목도 오늘 상가 갔는데 네. 사실 상한가를 간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종목도 공통점을 보면은 올 상반기에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올 상반기에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먼저 움직임으로써 시장이 좀 뒤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움직이고 싶은데 시장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싶은데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매를 할 종목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상반기에 돈이 유입됐던 종목들 쪽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이런 작은 현상들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이런 뭐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죠?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별주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가 하실 있는데 수 있죠. 네. 그죠? 밑바탕이 되어주는 종목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밑바탕이요? 그죠? 삼성전자. 아, 네.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제가 하루 이틀 삼성전자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선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어때요? 다시 좀 힘을 잃는 듯한 그런 움직임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1% 후반대 거의 2% 가까이 되는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이런 좀 좋은 흐름들을 좀 줬고 전고점이랑 마이너스 한 1.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돌파에 대한 지금 밑바탕 역시 깔려있다. 즉 희망이 생겼네요.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때요? 전반기, 우리 올 초에 하반기에 상반기에 움직였던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간다. 결국에는 우리 증시가 지금 증시 이런 전체적인 차트가 삼성전자를 따라가고 삼성전자가 좋은 움직임이 나오니 지금 여러 지금 상반기에 움직였던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야말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매매를 적극적으로. 왜? 우리가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종목들 다 올라간 다음에 하락할 때 쫓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는 관망하다가 지금 굉장히 적합한 매수 찬스인데 놓쳐서 뭐 내년까지 흐지부지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선 시장이 좀 좋아질 만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만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지금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시장에 동참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를 하려면 여러분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시장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하루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삼성전자가 아무쪼록 좀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스타쌤과 하시면서 이 매매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 타이밍과 매매 기법 공부하려면 또 강의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스타쌤의 종목 분석 필살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필살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네. 이 전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180도 네, 완전 달라지네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종목이 좋아 보여서 샀다라든지 네. 또는 누군가 이야기를 해서 홀린 듯이 그냥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 매매 기준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배우시면 이제부터는 냉철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그렇죠? 진짜 주식을 할 진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제 조건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산타 차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왜 공개하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고 해도 이게 방송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내가 매매를 할 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차트에 설정만 하셔도 저의 시선으로, 저의 기법으로 종목들을 보실 수 있게 제가 산타 차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치 없어도 가치 있는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가치 없어도 그죠. 장중에 제가 옆에 네. 앉아 있는 듯한 네, 그런 마치.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제가 교육을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LS 전선 아시아라는 이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검은 색깔 기준선이 이제 산타 차트의 하나의 기준이고요. 네. 두 번째, 이렇게 캔들을 보시면 위에 이 별이 떠 있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기준봉이다. 내가 기준이 되는 기준봉이다라는 네.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 보시면 빨간 색깔 기준선이 하나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선은 뭐냐면 최후의 지지라인을 표시해주는 하단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합쳐서 종목을 매매해야 여러분들이 스타쌤의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법을 만들어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강조를 드릴 부분이 이 밑에 있는 빨간 선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빨간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종목의 이 하단을 계속해서 이제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60일 동안의 평균 하락 가격, 그죠? 60일 동안의 평균 최저 가격을 종가상 연결해준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탈되고 나면은 어때요?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선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되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단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하단 이 기준선과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두 가지 우리가 전략 짜야 되겠죠. 손절할 거냐,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규 매수를 할 것이냐 이런 전략 짤 수 있는데 이 하단 기준선이 이탈이 일단 되면 안 되겠죠. 네. 이탈이 되면 하염없이 종목이 빠질 수 있으니까 전제 조건이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 이탈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제가 방송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기준봉. 기준봉이라는 게 뭐죠? 우리 앵커님. 기준이 되는 거죠.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죠? 시그널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네. 거예요. 매매를 학교 할 때. 학교 다닐 때 그거 생각나요. 그죠. 어떤. 선생님이 기준해 주시면 기준하고 그 사이로 이제 모이잖아요. 그렇죠. 집중이 된다는 네, 거죠. 네, 우리가 네. 주목을 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캔들이 기준봉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아무 자리에서 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내가 이 캔들을 기준으로
내가 매매 타점 잡겠다. 내가 이 캔들 기준으로 손절 라인 잡겠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는 게 기준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준에서 이 기준봉 뭐냐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려 세우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LS전선 아시아도 11,000원에서 이 7,000원대까지 쭉 하락하죠. 보시면 여기서 돌파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죠. 네. 돌파 시도 나왔는데 실패했습니다. 돌파 시도 나왔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준봉이 여기서 등장을 해줬다. 근데 이게 기준봉인 걸 알 수 있는 게 어떤 기준으로 알 수가 있느냐. 보시면 위에 시그널이 떴습니다. 제가 설정을 해놓은 이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이 캔들이 기준봉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두 가지 조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단 기준선을 이탈하면 안 되고 기준봉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됐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 매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기준봉의 종가. 지금 보시면 상단 지지라인, 상단 기준선 꺾여 있죠. 이게 뭐냐면 기준봉의 종가를 표시해주는 고점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선의 종가를 표시해주는 이 까만 색깔 기준선 위로 캔들이 다시 올라왔을 때가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위로요.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하단 빨간 색깔 기준선 이탈하면 안 되는데 종목이. 네. 그다음에 추세를 돌려세우는 기준봉이 나왔죠. 여기 시그널이 나왔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 검은 색깔 여기 있던 상단 지지 라인이 올라가면서 이 기준봉의 종가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와줘야지만 종목이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서 쭉 이렇게 주가 상승하는데 사실 여기가 타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 LS전선 아시아는 여기 요 기준이 매매의 관점이다. 왜? 다음 설명드릴게요. 상단 기준봉 상승한 다음에 지지 나온 다음에 출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버리는 것은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상단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다시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았을 때가 여러분들의 매매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타점 만들어주고 나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에도 이런 움직임이 한번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다시 좀 보여드리면 마찬가지겠죠.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밑에 하단 기준선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LS전선 아시아가 17,180원에서 뭐 5,000원대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하락을 돌려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밑에 있는 하단 기준선 일단 이탈이 나오지 않았죠. 고점 대비 쭉 하락하면서 하단 기준선을 지켜줬고 두 번째 기준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그널이 나온 이 기준봉이 등장을 했죠. 이 기준봉이 나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를 받는 캔들이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 매매 관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금 돌파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승폭이 뭐 한 30%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적지 않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이 매매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뭐 돈 받고 뭐 팔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기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최대한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산타 차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방송에서 설명만 듣고 다음날 내가 매매를 할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표식 표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어떤 뭐 옆에서 이렇게 찝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옆에서 누가 대신 뭐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산타 차트를 그렇죠. 이럴 때 산타 거죠? 차트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이 산타 차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드신 이유가 이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에서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우리
처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르신 분들도 충분히 쉽게 활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어르신 분들 사실 뭐 엄청 복잡한 뭐 어떤 시스템적인 뭐 이런 거를 다운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거든요. 영상 길이가 한 10분 정도 돼요. 10분 정도 되는데 거기 안에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근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밑에 있는 이 빨간 색깔 선이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하단 지지라인. 하단 지지라인. 종목을 하나 더 보면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빨간 색깔이 제일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이 빨간 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 이게 오늘장에서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지지를 못 해주고 이탈한 거죠. 지지를 이탈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빨간 색깔 기준선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건 정말 종목이 지켜줘야 되는 기준선이거든요. 마지노선인가요?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선이 이탈되면 종목이 크게 하락하고 다시 여기 위로 복귀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이 이탈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30% 엄청난 대세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이 전의 흐름들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전의 흐름 보면은 계속해서 하염없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종목이 빠지는데 고점 기준으로는 한 2,000원 정도 되던 종목이었습니다. 한 2,000원 되던 종목이 지금 이 하단까지 빠질 때 거의 500원까지 빠졌는데 이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 지지 라인이 이탈됐을 때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사실 뭐 여기 위에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법을 사용하면 충분히 이런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수익 내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수익 내는 건 사실 쉬워요, 여러분들. 수익 내는 거는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종목들 매매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손절. 그렇죠. 손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라인이 중요하고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까 봐 더 걱정을 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도 괜찮으셨을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뭐 횡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면 되면 약간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황스럽죠. 이런 손절 라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 알고 손절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단 지지 라인을 보면. 사실은 이런 하단 지지 라인을 보면은 종목을 손절을 할 때 제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종목을 좀 더 보여드리면 미코바이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연쇄적으로 하락하죠. 이 종목 뭐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보통 이런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내가 손절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라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손절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보유 기간이 길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가 2만 원대 종목 샀다 하더라도 2천 원,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90% 이상 빠진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할 때 보시면 규칙이 있습니다. 이 하단 지지 라인이 이탈됐을 때 종목이 계속 빠져요. 여기서 하단 지지 라인 이탈되고 이탈되고 이탈되면서 분명히 2020년도에는 2만 원이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흐름 보시면 2천 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단 지지 라인이 이탈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밀리고 여기서도 밀리고 직전에 이 하단 지지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 역할을 해주면서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 뭐 듣고 뭐 수익 나는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종목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이 손절을 지금 해야 되냐 또는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제가 교육해드리는 산타 차트를 통해서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고 수익이 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시황 설명드리면서 적극적인
매매를 하실 타이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계좌 속에 물려있는 종목이 또 많으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물려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다 보면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좀 달라질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내 종목이 지금 뭐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지 또는 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뭐 방송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제가 이게 보는 시선 그대로 차트를 설정하실 수 있게 선물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이 산타 차트에 설정이 되어 있는 저점 지지 라인 빨간 색깔 선이었죠. 설정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저의 차트에서 이 하단 지지 라인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내가 지금 손절해야 되는지 또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스스로 진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여러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뭐 여러분들 뭐 돈 받고 이거 설정해 드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지금 빨리 진단을 하시고 이렇게 뭐 손절하실 거 손절하시고 추가 매수하시고 추가 매수하셔야 또 매매를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선물로서 오늘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점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기준봉 캔들이 나와야 되고, 기준봉 종가가 이제 상단 검정색 라인을 지지를 하거나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되는데, 접목하려고 하면 우리가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가 먼저였더라? 뭐였더라? 라고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스타쌤의 산타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표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은 저희 저점 지지 라인을 지킬 수 있는 이 빨간색 선 설정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 있습니다. 하나, 둘, 둘로 눌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QR코드도 있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 둘, 둘로 12월 25일 꼭 써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실전 교육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점 지지 라인 영상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종목 상담도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저희는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종목 네. 한 번 더 만나볼까요? MBT라는 종목을 볼 건데 네. MBT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어떤 흐름이요? 이 하단 지지 라인에 이탈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보시면 이게 뭐 이전에 여기서는 이탈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단 지지 라인이 이제 이탈되면서 종목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단 지지 라인은 오늘자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정을 하시면 오늘자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종목을 보는 것도 이 과거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락했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지켜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겠죠. 지금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을 봐야 되겠죠. 오늘자 네. 기준으로 만약에 이 MBT라는 종목이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은 바로 손절해야 되겠죠. 왜? 네. 하단 지지 라인이 이탈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 손절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장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제 하단 지지 라인이 여기서 이제 지켜줬고, 그죠? 여기서 하단 지지 라인 종목이 지켜줬고,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종목이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죠. 네.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준봉 등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단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하시면 내 종목에 기준봉이 나왔는지도 볼 수가 있겠죠. 왜 하단 지지 라인 지지해주면서
이런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나온 캔들이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단 지지라인 지지해주고 기준봉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종목의 흐름을 보니까 오늘장 기준으로 기준봉과 굉장히 조금 종가와 가까워진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그러니까 MBT 같은 종목은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짜볼 수가 있겠죠.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짜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종목을 매매해라 이게 아니라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종목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신규 종목은 잠깐 빼겠습니다. 신규 종목 편입을 잠깐 빼고 내가 종목이 손실 중이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이 이렇게 이탈이 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이렇다면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 기준선이 계속 이렇게 이탈되잖아요. 내 종목이 지금 이렇게 하염없이 이탈되고 있다. 이거는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돼요. 왜?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고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MBT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단 기준선 지지해줬고 이 기준봉 시그널 나왔죠. 이 기준봉 시그널 나오면서 기준봉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기준봉의 종가를 지금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산타 차트를 보면서 뭐 신규 종목을 매매하고 뭐 수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손절할 종목 빨리 손절하고 그리고 추가 매수할 종목 빠르게 추가 매수를 해야 계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이 기준선 그리고 이 산타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강의 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매매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 종목을 이렇게 대응해라라고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메가 ECS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메가 ICS 지금 이런 구간들처럼 하단 기준선과 이렇게 가깝다라고 한다면 긴장하셔야 돼요.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바짝 긴장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기준봉이 나왔지만은 이 기준봉의 종가를 이탈하면서 그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단 기준선과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쭉 가다가 잘 가다가 여기서 이탈이 나왔죠.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 여러분들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기 가격대가 7,000원대인데 지금 현 주가는 4,000원까지 빠졌어요.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잘했다라고 하면 50% 정도 손실을 들볼 수 있었던 거죠. 들볼 수 있었던 게 뭐다? 이 하단 기준선이 이탈됐을 때 손절했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 종목이 뭐 이렇게 뭐 올라오긴 하지만은 8,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 4,000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기준선이 한번 깨지게 되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 메가 ECS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추가 매수 구간을 볼 수 있느냐? 하락하다가 이 하락 기준선이, 하단 기준선이 지지가 나왔고, 기준봉이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기준봉이 여기서 등장했는데,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는 흐름이 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할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물타기는 그냥 이렇게 종목 하염없이 빠질 때 마구잡이로 하시잖아요. 마구잡이로 하시면 기간만 길어지고 감정 소모만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단 기준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손절할 종목 손절하고 그리고 하단 지지선에서 지지 나오면서 기준봉 나오고 종가 지지하는 종목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내 종목을 직접 진단할 수 있는 게 이 산타 차트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피디님 종목 몇 개 더 보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네. 좀 자세한 안내 사항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신규 매수 종목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손실 중이면 또 복구가 가능할지 진짜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그런 내 종목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저점 지지 라인을 설정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산타 차트 실전 교육과 저점 지지 라인 설정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식 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저희 링크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하셔서 하나 둘 두로 1, 2, 5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도 보이시죠?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 1초에서 2초 뒤에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종목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점 지지라인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영상 어떻게 드리는지 저희가 지금 노란톡방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시면 저희 제작진이라는 닉네임이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공부도 해보시고요. 내 종목도 진단해보시고 설정하시면서 실전 교육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에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만나보겠습니다. 부탁하는 무진님이 올려주셨습니다. 46,900원에 30% 들고 계신데요. 꽤 들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37,250원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네. 꽤 마이너스 폭이 크네요. 근데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네.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하단 기준선이 등장을 했죠. 하단 기준선이 이제 막 태어난 겁니다. 그렇네요. 하단 기준선은 이제 상장한 지 60일이 지났을 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지금 큐리옥스 바이오가 지금 시점에서 하단 기준선이 딱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매매 기준을 삼으실 때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사실 기준봉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바닥에서 2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들어왔어요. 200만 주 정도. 제가 이분은 주식 초보자 느낌이 좀 많이 강해서 우리 초보자님들이 요즘에 신규 상장주 매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유통 물량이 한 400만 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장 발행 주식은 800만 주인데 여기서 대주주 물량 빼고 우리 사주 물량 빼면 한 400만 주 정도가 지금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일 동안에 나온 거래량이 200만 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장 된 물량들이 거의 다 돌았다라고 보면 돼요.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이런 대량 거래량이 이 하단 기준선을 기점으로 나왔다라는 걸 높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탈됐다라고 하면 머리가 아플 뻔했지만 그래도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23%짜리 19%짜리 이런 장봉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네. 마구잡이로 하시면 안 되겠죠. 추가 매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2,850원이 이탈되지 않거나 또는 뭐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여기서 보면은 한 36,000원 그죠? 33,000원이랑 36,000원 사이에서 종목이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분할로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구잡이로 막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바닥에서 200만 주 정도 거래량 대량 거래량 나왔고 기준봉도 네.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할로 추가 매수 들어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할로 추가 매수 들어가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산타 차트로 조금 더 분석해보시고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우글로벌 만나볼게요. 세우글로벌 대박화팅님이 남겨주셨습니다. 2,000원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1,376원이었으니까 이분도 손실이 꽤 크신 것 같아요. 손실 매우 크세요. 그죠? 손실 네. 매우 크시고... 네.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할 때 왜 하락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 네. 맨날 뭐, 종토방 들어가가지고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또는 뭐 뉴스가 나왔나. 근데 결국 우리가 차트상에서 종목이 하락하는 원인을 찾는 건 이 하단 기준선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세우글로벌도 우리 시청자님이 2,000원대에서 매매를 하셨지만 여기서 하단 지지 빨간 색깔 기준선이죠. 하단 지지 라인이 계속해서 이탈되면서 종목이 하향 없이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000원대 가격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단 기준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탈되고 나서 어때요? 계속해서 좀 약세의 흐름이, 그죠? 이 약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지만은 손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염없이 종목이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초보자분인 것 같아서 이 종목도 빠르게 유통 물량 좀 보면은 많아요. 유통 물량도 지금 1,800만 주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근데 최근에 거래량도 나와봤자 140만 주 정도? 되게 작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양봉이 나오는 날마다 비중을 줄이셔라. 지금은 뭐 이 종목이 막 신규 매수를 하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쓰고 내 힘을 쓰고 노력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들어간 종목에 대한 현금을 좀 빠르게 현금화해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봉이 나오는 날마다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현금을 늘려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신규 종목 매수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이번에 피코그램 만나볼게요. 호이자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피코그램 7,800원 10% 들고 계시는데 손실률이 45%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얼마 정도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피코그램도 저희 산타 차트로 한번 볼 수 있겠죠? 네, 산타 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이 종목이 지금 하락하는 걸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데 네. 지금 제 차트에 설정되어 있는 빨간 색깔 선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 빨간 색깔 기준선 이탈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걸 돌파를 못하고 계속 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 나왔을 때 손절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손절하셨다고 하면 네, 지금 7,800원에 들고 계시거든요. 7,800원에 들고 계신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 적어도 마이너스 폭이 크더라도 20% 안에서 손절하실 수가 있었어요. 20% 안에서. 근데 지금 어때요? 4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마이너스 50% 반타작 나는 거 나한테는 안 일어나겠지 하겠지만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손실도 커지고 보유 기간도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근본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을 우리가 찾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너무 명확하죠. 이 하단 빨간 색깔 기준선이 이탈이 되니까 어때요? 기준선이 저항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속 얘는 이탈되면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종목이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기준봉이 나와줘야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피코그램의 흐름을 보면 지금 또 위험한 자리에 있어요. 보시면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도 새롭게 그렇네요. 만들어진 이 하단 빨간 색깔 기준선과 굉장히 가깝지만 요 기준선이 또 이탈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서서 이런 흐름처럼 또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떡해요. 또 안타깝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종목은 네. 좀 이제 손절을 하시는 거를 조금 이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손절을 하셔야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산다 차트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손절하고 추가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수익이 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이 분은 사실 이 종목을 빠르게 손절을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게 조금 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피코그램을 종목 상담을 주신 분이 한 분한테는 제가 피디님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제가 이 제 차트 설정을 네.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지지 라인 말고 전부 다요? 네, 기준봉 시그널이랑 이 상단 지지 라인이랑 네. 이 하단 지지 라인까지 해서 네. 이 세 가지 세 가지 매매 기준 이스타쌤의 이 산타 차트를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교육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이거 신청해주신 분 네임이 뭐죠? 호이짱님입니다. 호이짱님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네. 호이짱님은 방송 끝나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산타 차트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이짱님 손실률 45% 매우 커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더 큰 손실을 막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스타쌤께서 전부 스타 차트 라인을 다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선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를 해주시면 모든 선물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저점 지지라인 설정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참여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둘, 오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검색하는 게 조금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요. 카메라 키셔서 지금 이 QR코드 앞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하나, 둘, 둘로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산타 차트 실전 교육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점 지지 라인 설정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저점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내 종목 한번 진단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수익 선물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저희 유진 로봇 만나보겠습니다. 청소하는 튜브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유진 로봇 11,944원에 20%를 들고 계신데요. 지금은 수익 중이신데 매도 타이밍을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매도 타이밍 역시 또 저희 산타 차트로 예, 볼 수 예. 있죠. 그 제가 유진 로봇 방송에서 또 설명드려서 그래서 매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상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진 로봇도 어떻게 보면 기준봉이 오늘 나왔어요. 기준봉이 이제 오늘 나왔는데 이제 12,600원 지금 수익 중이세요. 근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흐름이 좋았고 두산 로보틱스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유진 로봇도 오늘 그동안 못 올라갔지만 600만 주 정도 거래량 터지면서 장중에 한 15% 정도 마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봤자 25% 정도 이 위에 매물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사람이란 게 욕심이 생겨서 전고점 돌파하는 것까지 뭐 노려볼 수 있겠지만 내가 매매에 대한 그런 기준이 조금 약하다 하시면 저는 14,0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고 강력한 매물대는 16,000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저는 14,000원 정도까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벌써 방송을 종료할 시간인데 많은 분들 또 종목 상담을 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남은 이 종목 상담은 내일 방송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 진단할 수 있는 하단 기준선 빨간 색깔 그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산타 차트 기법으로 내 종목 진단해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